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겠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시장이 뭐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은 종목에 대한 저희가 그 직접적인 그 매수세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런 하락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그런 상승한다는 그런 지수가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런 인플레이션,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새로운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항공, 방산주로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시장이 상승을 할 경우에 상승할 수 있는 업종, 우주항공과 방산업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? 네,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크게 주목받는 이제 방산 우주항공 업종으로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랑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누리호가 이제 성공적인 그런 발사를 좀 마침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히려 다음 날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로 좀 보여졌습니다. 아무래도 차익 매물에 대한 그런 주가 하락으로 저희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. 반대로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들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런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매수세들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저희가 좀 봐야 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완제기 이제 뭐 기체 부분들을 이제 주로 이제 납품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나비 효과가 곧바로 이제 한국 항공 우주에 실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FA-50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고등 훈련기 같은 것들에 대한 수출권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국방부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수출권들은 한국항공우주가 직접적으로 좀 가져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에서 이제 엔진 부품에 대한 역할을 좀 완료를 했는데,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그 방산 부분에 대한 저희가 그런 실적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 디펜스에 대한 수주 잔고가 약 한 7조 원을 좀 상회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 중에서 이제 50% 이상이 해외 물량으로 이제 중장기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증가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의 뭐 장갑차 교체 사업이라든가 호주의 그런 랜드 400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이 가장 크게 그 주가의 이벤트로 저희가 좀 볼 수밖에 없을 걸로 같고 중동이라든가 동유럽에 대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수출 계약들도 앞으로 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디펜스 뭐 하나 한국 항공 우주에 대한 그런 저희가 투자 포인트는 주가가 좀 밀릴수록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우려 국면, 인플레이션 우려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한국 항공 우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